한국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버워치 팀의 한국인 개발자들로 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멋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이 올바른 한국시 예절이겠죠? 제 이름은 이학성이고 테크니컬 아티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몽찬이고 오버워치 팀의 시니어 아티스트입니다. 오버워치 설날 이벤트는 항상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.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한국형 스킨이 올해에는 3개나 더 생겼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첫 번째는 홍길동 트레이서입니다. 아마 저희가 가장 빨리 확정한 스킨일 거예요. 그렇죠? 트레이서와 홍길동은 꽤 닮아있거든요. 홍길동의 설화 속 이미지를 오버워치의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구성했는데 만족스럽고 특히 신출 기모란 부분이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됐어요. 네, 다음은 사니의 오리사입니다. 굉장히 독특한 느낌인데요. 탈춤의 사자탈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. 난이도가 있는 스킨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완성돼서 대단히 기쁩니다. 그리고 오리사 몬스트라면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장군 브리기트입니다. 전 보자마자 궁극기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. 저에게 집결하세요. 브리기트가 움직임이 좀 유연하잖아요. 그래서 장군 복장의 디테일을 살리는 일이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복장은 조선시대에 잘 알려진 두정갑에서 착안하였습니다. 내가 가져갈게! 기분 개좋아! 한국인 개발자로서 저희는 항상 한국 문화를 관찰하고 역사적인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팬 여러분,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버워치에서 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